Masalah timnas Indonesia dari dulu kalau saya lihat itu adalah masalah fisik dan juga mental. Bahkan juga ada masalah basic, misalnya passing yang masih kerap salah begitu. Bagaimana evaluasi Anda terkait dengan hal ini dan bagaimana Anda memperbaiki hal tersebut? 사실은 그런 부분을 팀에서 유스 때,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 와줘야 되는데 그걸 대표팀에 와서 하루아침 바꿀 수 있는 거는 시간적으로 내가 여유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팀에 있는 유스 지도자분들부터 좀 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좀 멘탈과 체력과 파스, 기본기 훈련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너무 쉬운 패스를 너무 많이 대회 때, 경기 때 실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대표팀이 들어와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팀에서 이미 그런 부분을 마스터하고 들어와야 줘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일단 우리 팀이 처음에 왔을 때는 멘탈과 피지컬이 많이 약했지만 지금 엔진스는 엄청나게 피지컬과 멘탈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인도네시아 축구는 그런 부분만 고쳐나가고 있고 고쳐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내 지금 현재 축구 철학이다.